네, 안녕하세요. 총알씨 TV입니다. 10월 대양시대 오리진 노트가 떴는데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고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1일 다음주 수요일날 업데이트되는 주요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신규 컨텐츠가 생기는데 상해에서 부품 및 장비 제작이 추가되는 거예요. C등급부터 최대 A등급까지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고 제작된 결과물이 대성공이 되면 거래소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연말에 새로운 상해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상해 컨텐츠 자체가 지금 상해 기여도로 매주 살 수 있는 그런 도면이나 가사권 이외에는 지금 상해 컨텐츠가 부족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 되면은 좀 그래도 뭔가 컨텐츠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편의성 개선을 살펴보면 채팅에서 드디어 차단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보이시는 채팅 쓰는 분들 차단하면 될 것 같고 또 요번에 중요한 게 건조해 보시면 동양 선박의 건조 국가를 해양에서 보다 많은 항구에서 선박 건조가 가능하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요번에 업데이트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나마 이 마카오에서 동양 베인 포함을 11티어 여기서 만들 수 있는데 12티어의 평전선은 이 한양이나 제주를 가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요것을 좀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앞쪽에서 만들 수 있게 개선이 되나 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분들은 굳이 서양배 건조레벨 안 올리고 동양배를 올리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테우타에서 이 8티어 카라코아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건조레벨을 저도 수화물을 바라보고 올렸던 것인데 마카오 가서 만들려고. 근데 이 평전선까지도 충분히 뭐 업데이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항구에서 건조가 가능할 테니까 후발주자분들은 서양배 건조레벨 올리지 마시고 동양배를 올려서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밸런스가 조정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원래는 항해사마다 두 개의 버프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최소 한 개의 버프 효과와 경우에 따라서 추가 한 개의 디버프 효과를 받게 된다는데 이것이 두 개의 디버프가 하나는 버프고 하나는 디버프로 바뀐다는 건지 정확하게 업데이트 돼봐야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니까 이건 업데이트 되고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에서 폭격과 총파의 데미지가 상향 조정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총파나 폭격보다 백병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다들 백병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폭격이랑 총파 데미지가 상향되면 세팅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은 내가 폭격이랑 총파 데미지가 세진 만큼 적들도 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적을 잡을 때도 해적들이 쓰는 폭격과 총파 데미지가 세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는 업데이트 돼 봐야 알겠지만 이런 밸런스 조정을 정식 오픈하기 전에 클로즈 베타나 이럴 때 좀 조정을 해서 정식 오픈했을 때 선보였으면 나았을 텐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투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을 하면은 기존에 세팅이 해놨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려면 진작하지. 일단은 패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일지를 플레이 해봐야 알겠지만 이늦은 밸런스 조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은 항해에서 최소 선원수 이하일 경우 현재보다 조금 더 감속이 되도록 조정이 된다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이제 선원을 출항하고 나서 33으로 맞추면은 물방 소모량이 감소해가지고 훨씬 긴 시간을 항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소득점을 계산을 안 해서 선원수 33이랑 34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물방 소모량을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어서 물론 아직까지 33선원을 자주 쓰셨던 분들은 항해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진작에 해야 될 패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명 차이로 그런 물방 소모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야 패치를 하긴 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상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데요. 기존에 원래 10위까지만 순위 보상이 지급되었던 것을 20위까지로 추가되었는데요. 최소 투자도 5천만 두카에서 2,500만 두카로 변경이 됐어요. 그에 따른 5천만 두카를 투자했을 때는 최소 100 블루잼을 줬었는데 최소 투자가 이제는 2,500으로 줄었기 때문에 50 블루잼으로 보상을 받도록 수정되었다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기존 투자한 두카는
각 도시마다 1000점 달성한 분들께는 한국 투자금 보상을 위해 약속보험을 준다고 하는데요. 2500만 두 카드 상당히. 근데 이게 차후 업데이트로 투자 시 사용 가능하도록 준다 이것인데, 이 업데이트 내용이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인데, 10월 중반에 이런 업데이트를 하는데 11월에 초에 준다면 괜찮겠지만 11월 만약에 말에 준다면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10월 26일 업데이트 예정인데, 신규 콘텐츠로 밀란다 베르테 제독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제독이 생기니까 새로운 스토리인 연대기를 경험할 수가 있고, 음악 항해사 8명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S급 하나에 A급 2개, B급 2개, C급 3개. 뭐 이런 거야 뭐 어떤 게임이든 항상 변신이든 뭐 영웅이든 추가가 되니까 제독은 다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항해사가 생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사도 먹고 살아야죠 뭐. 이런 게 많이 생길수록 선택의 다양화가 생길 것 같고, 다만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S급이나 A급만 사용하게 되겠죠. 또 새로운 강적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요건 뭐 지금의 강적도 못 잡기 때문에 해가 금론을 위한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 회식 상여금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은 항해사의 계약서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네요. 두카스로 이용을 해서 회식에서 계약서 획득을 시도하는데 표기되는 확률은 50%인데 연속 실패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은 확률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추가를 지불하더라도 뭐 확정으로 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에 가장 길게 중점적으로 노트에 써 있는 것이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요. 10월 12일에 반영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1차 업데이트 11월 이후에 반영될 것들이 국가 투자 갱신 시간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NPC 국가 투자도 1일 1회로 빈도가 감소가 되고요. NPC 국가가 점유 상태에서는 모든 국가 관세가 5%로 변경된다죠. 그리고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맹항의 특정 투자 점수 1000점은 5천만 투카 이상 투자 또는 특정 개인 투자 개인 순위 50위권 수준에 드는 선다는 세금 수익에 의한 투자 배당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시장만 세금을 혼자 먹었는데 이제 1000점 이상 투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50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수익이 추가로 배당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한 사람들도 돈을 쓴 것인데 같이 배당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관리 메뉴가 추가돼서 투자한 도시 목록과 시장인 도시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도시로 자동 항해를 할 수 있게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장이 원격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 시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한 구당 주에 한 번씩 한정으로 원격 투자가 가능합니다. 돈 쓰는 사람들 좀 편의성이 좀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맹국가 한정으로 교육품 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특정 상해 등급 선박 건조 조건은 발전도가 아닌 개인 투자 금액 및 자기에 따른 건조 제한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라고 떴는데요. 개인 투자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부담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특정 선박이 스펙이 좋고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야만 건조가 가능하다면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2차 투자 업데이트가 예정이 된 것이 누적 투자 순위 랭킹이 추가돼서 도시별로 투자 순위가 높은 시장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동상, 돈 쓰는 사람들 좀 지켜 세워주는 그런 업데이트인가 보네요. 이런 건 뭐 다른 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권역 독점 전용 교육품이 추가된대죠. 한 권역에서 51% 이상 한 국가가 점유를 하게 되면 권역 보상으로 교육품도 추가되고, 또 발견물 탐색까지 추가된다는 거 보니까 하위권 국가들은 손가락 빨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차 투자 업데이트 2주마다 각 국가의 총리를 투표로 선출을 하게 될 것 같고, 총리 출마 조건이 선거 주간에 시장인 제동만 해당 국가의 총리로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투자를 하면 투자 점수 비례해서 투표가 가능한 표가 부여되며, 투자를 많이 하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 노트 빠르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번 주에 정기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뭐 도대체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좀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사실 뭐 업데이트 내용은 누구나 다 만족은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로 봐도
요번 업데이트가 어떤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뭐 그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아예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보다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슛TV였습니다.